안녕하세요. 데이큐마크스 배영 7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4박자로 돌아가는 한파일 배영을 배웠죠? 오늘은 배영 영법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연결을 도와주는 동작을 4박자로 배워볼 거예요. 충분한 발차기 연습과 롤링이 선행되었다면 따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. 만약 킥이 부족하다면 오리발을 착용하셔도 됩니다. 한 손은 머리 위에, 한 손은 허벅지에서 시작합니다. 3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머리 위로 뻗어져 있는 쪽으로 롤링을 해주세요. 롤링은 머리가 움직이지 않을 만큼만 합니다. 3초 홀드 후 머리 위에 있는 팔은 물속으로, 허벅지에 있는 팔은 수면 위로 어깨 넓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리커버리합니다. 물속에서 보겠습니다. 한 팔은 머리 위, 한 팔은 허벅지에서 시작하죠? 뻗어져 있는 팔 쪽으로 롤링을 합니다. 그리고 한 팔은 물속으로 물을 강하게 밀어 앞으로 나아가고 한 팔은 수면 위로 리커버리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네 박자로 연결합니다. 저는 자세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. 팔과 다리, 몸통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부드러운 연결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만약 하다가 물을 먹을 것 같거나 동작이 어렵다면 원하는 만큼 홀드해주세요. 홀드하는 동작이 숙달되면 동작마다 멈췄던 초만 줄이면 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. 영법을 배우는 중이니 속력을 내려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천천히 내 몸을 이해하고 움직여보는 게 좋습니다. 물속에서 봤을 때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동작 중 킥이 끊기는 구간은 없습니다. 여기서 킥은 무진장 빠르게 오랫동안 차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띄울 수 있을 만큼 킥을 차주라는 것이며, 축구공으로 차듯 뻥뻥 차는 것이 아니라 발등으로 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. 처음에도 이야기했듯 킥이 부족해 자세 유지가 어렵다면 오리발을 착용하고 연습해주세요. 다시 보겠습니다. 마시는 호흡에 한 팔 손은 머리 위, 한 팔은 허벅지에 둡니다. 손이 물 밖으로 교차되면 킥이 약할 경우 가라앉을 수 있어 호흡을 마시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. 반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나중에 배영을 연결하게 되면 한 팔 안에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두 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팔은 마시고 한 팔은 내쉬는 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.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. 오늘은 배영 연결을 위한 드릴을 배워봤는데요. 배영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운동량입니다. 나한테 불필요한 것은 빼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넣어 응용해서 운동해주세요. 이번 주도 즐거운 수영하세요. 감사합니다.